자, 한 주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잘 보내셨죠? 아멘. 매일의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영광이 가득 찬 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묵상할 때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어느 날 갑자기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영광을 주시나.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시나.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이 가득한 채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걸 아시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품 안에서 버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붙들고 있는 동안 왜? 영원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영생으로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게 우선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뭐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차근차근 온다가 아니에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을 뒤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그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실제적인 경건 생활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의 모든 것이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의 역할로 박동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뭐 생각, 그냥 몸의 삶이 됐어요. 전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 전도라는 게 뭐 갑시다 갑시다 이게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그게 뭐 쉬울까요? 쉽지 않죠. 기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가 돼 있는데도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표현이 휙 나가다가도 그 상대방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좀 안 믿는 자는 그렇게 보여요. 미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고 있네.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뭐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그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인데 거기는 이제 불신자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미신 또 점쟁이 전보고 거기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어떤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모습을 보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외치고 싶은데 그 소리가 아예 여기에 다 쳐져 있는 아예 들리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때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왔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내 귀에 그 들렸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막연한 그런 하나님조차도 막연하게. 저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하자 힐자도 몰랐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저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습입니다. 아, 여러분 그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유기시키잖아요. 그냥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슬픈 인생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이해가 되는 내 나의 몸과 몸의 모든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에요. 이거는 귀한 선택입니다. 너무도 보물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선택 못 받았으면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영혼 팔려서 어둠 속으로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이냐? 살아갈 거 아니야? 또 부족함이 없이 물질이 있어서 잘 살거나 이러면은 너무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물질 갖고 하는 거니까. 야, 고통 주시는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통이 있어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바로 고통도 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어디 가서든 듣던지 아니 듣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뭐 듣던지 아니냐 외쳐야 되겠구나. 저 귀가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와서 제가 너무도 선택받음에 의해서 이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그렇게 보냈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오늘 24절을 읽었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랬거든요. 이 말씀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유대인이 표적을 원함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유대인이. 근데 우리의 보통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있지 않을까? 또 점쟁이가 맞춰서 되지 않을까? 이런 표적을 구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 표적을 원함으로 복음이 안 들렸다. 복음이 안 보였다. 근데 이들에게 그 표적이 이미 주어졌었어요. 그 표적이 주어졌는데 이들이 그 내가 보이는 순간에 그걸 찾다 보니까 진짜 표적이 주어진 표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그 표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뭘 보여줬을까요? 그러면 그 이 땅에서 사역기간에 보여주신 행하신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들어 환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축사로 모든 그 5천명을 다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창녀 마리아에게도 죄사함을 주시고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잖아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너희도 죄가 없다면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근데 양심을 하나님이 옆에서 예수님이 찔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양심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돌로 못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만들어주시. 이 예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폭풍도 강풍도 다 스톱시키신 하나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유 표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 자, 유대인들 미련하죠? 어리석었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표적을 줬는데도 이들은 못 봤다. 근데 이들이 왜 못 봤냐?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모든 걸 믿으려 했다면 그 표적이 보였어요. 행하신 기적들이 다 보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해서 느꼈을 텐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믿을 사도들을 믿을 풍성한 표적들 바로 그것들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뭐를 말했어요? 표적만 바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두 번째로 헬라인들 얘기하잖아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헬라인이 지혜를 찾은 거예요. 이들이 찾은 지혜는 뭘까요? 철학이에요. 철학체계. 지혜로 인해서 그 철학체계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지혜를 헬라 그 시대에 있는 철학체계로 찾았다면 우리가 헬라인들에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헬라인들아!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헬라인들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아멘.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심오한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봤냐? 안 가봤거든요. 안 가보고 엉뚱한 세계에 가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학문 중에 최고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지혜가 필요하시고 지식이 필요하시죠?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이 저기 SNS에 매일의 성경 5장에서 4장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창세기부터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매일 제가 올려요. 그게 바로 5장 그 4장 4장까지의 그 저기 뭐지 요약 말씀의 요약과 함께 기중한 말씀을 제가 올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읽으셔도 성경 읽독이 충분히 됩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한번 읽으세요. 왜? 성경은 한번 읽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읽고 나면 계속 읽게 됩니다.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표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학문 중에 최고복이다. 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시잖아요. 지혜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혜 부자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말씀 속에 찾아가는 것이 너무도 기특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표적을 구하는 자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지혜를 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여겨지셨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자, 아버지와 또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능력을 다 받으셨어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33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삼위의 복잡한 육격 속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왜 그럴까요? 영원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모두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 분의 모든 위치가 모든 이 우주의 우주 삼라만상의 위치가 제 위치로 말씀으로 다 만들어져서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바로 이분 그의 영원한 힘으로 우주를 정리정돈하셨다.
모든 우주 만물을 정리동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이 존재한다.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만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 온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서부터 시작까지 쭉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역 가운데 목표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고 또한 속죄, 속죄하죠. 대속의 체계를 고안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 아래에 고안하시고 체계, 구속의 체계 또한 이 대속의 체계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아, 죽고 살고 가니 심장이 후끈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매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위대한 계획에 기반을 놓으셨는데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지금도 쉽지 않다. 그냥 쉽게 내가 마음대로 거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긴 박해 속에 옵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지금까지 옛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어 왔다.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순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왔다. 피뿌림이 있으니 이 교회가 여태까지 버티고 살아남고 앞으로도 교회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화형식으로 죽었죠. 사자들의 밥이 됐죠.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사자들의 밥이 되고 또 무참히 짓밟히고 목이 베이고 뭐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다 보면. 그런데 교회가 죽을 수가 없고 이게 무엇이 살아나는데 이들의 피와 땀과 모든 것이 주님을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먼저 된 그 순교자들, 선지자들이 해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회를 올 때 처음에 들 때는 사람 쫓아와요. 사람 쫓아오고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목사가 못생기던 못나던 욕되던 뭐 욕먹이 뭐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귀는 하나님의 이 목사가 하는 말은 분명 사람의 말 하겠습니까? 또 사람의 말도 걸릴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그래서 대부분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안정이 안 되는 자들은 사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날 이런 그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한 성도가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했습니까? 목사님으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모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일한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자, 우리가 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되게 좋아. 아, 주님이 나를 말이야. 일일이 간섭을 해. 내가 좀 오늘 좀 세서 술 한잔 먹으려면 술이 안 받아져. 배가 왜 더 아프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거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찬송. 이것이 뭐야? 오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우리가 막 찬송하다 보면 나와야 내 가사 속에 하나님 있는 그대로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하나님 죄송해요. 여보 째는 내가 아이고 한 병 퍼마셨어요. 영접할 예복이 아니잖아요. 술 보고. 근데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에 올리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떠한 작업이 되더라도 내가 순간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때 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죄를 없애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매일 소망을 삼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역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집사 뭐 다 사역자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이 어떠한 사역자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직분자나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짜예요. 본인이 쓴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스스로 안수하고 쓴 자예요. 자, 그러고 보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믿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거 왜냐? 순종 안 하고 불신임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못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에게는 끝까지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뒤돌아서서 못 받고 있다.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등 두고 있으니 어떻게 받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들으셨죠? 바로 나예요.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해요.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시고 기도의 입술을 크게 여세요. 크게 외치시고 아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크게 열다 보면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야? 어떤 이런 내가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아니 해야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선택의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않는 건 기도해야 된대요. 내 선택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 입술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 입술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 역시도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삼위 하나님 외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로도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옛것은 다 지나고 새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돌처럼 굳었던 이 마음을 다 깨부셔주세요. 말랑말랑하게 새살을 돋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디자인해 간다는 것이에요. 리모델링, 재건축, 막 너무도 이쁘게 현대식에 맞게 재건축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믿던 자들이 자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신다 하십니다. 자 뭐예요? 주님은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꼭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영광이 가득한 채 기뻐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 귀한 보물을 안고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기뻐하시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